교수님 뭐냐면 교수님 이제 세대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예. 젊었을 때 내가 조용필 노래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 그러세요? 길만 가면 나오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조용필 노래가 왜 좋은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진짜 김영삼, 김대중 소리만 들어도 신문 보기가 싫었어요. 신문만 열면 김영삼, 김대중, YS, JP. 야, 난 그 두 분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네. 이제 좀 깨닫네. 근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해놓으셨던 그 업적이 그때 이제 그 이미 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준비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와서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잖아. 지금 한류 아니면 우리가 사실 뭘 먹고 살아. 그 당시에는 사실 알기 힘들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재평가를 받고 하는 거죠. 리더 하면 그냥 이게 틀린 방향이든 맞는 방향이든 방향을 정확히 찝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부족한 리더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를 모르고 계속 의중을 따라서 어떤 방향이 맞는지를 계속 고민해가면서 찾아가죠.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리더십이 주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저의 강의도 세월이 지난 뒤에 더 평가받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도 그렇게 해보죠. 아,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하겠네요. 네, 새벽 3시인가요?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는 그 정도 될 텐데 그 전에 뭐 알게 될 수도 있고. 예. 전화 옵니까? 따로? 뭐 이제 친구 있습니까? 네? 친구? 친구가 아니라 이제 특파원 기자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로 기사를 쓰다 보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코멘트를 받기 위해서 전화가 오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상됐다고 뭐 어렵게. 연방은행 뭐 거기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뭐 전화를 따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제가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나라 수많은 특파원들 중에 예, 예. 그냥 미국에 계신 특파원이 예. 그냥 사적으로 연락을 한다. 예. 뭐 이 수준 아니에요? 예. 공적이죠, 그래도. 예, 예. 기사 쓰기 위한 기사 거니까. 기사 쓰기 위해서.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인 거지? 그렇죠. 12시가 넘었으면 그렇죠. 오늘 새벽인가? 네네. 뭐 오늘 새벽. 미국, 그렇죠. 오늘이죠. 미국이. 네. 미국이니까. 네네. 그래서 금리 인상 이제 어떻게 여부에 대해서 발표가 있어서 이거를 긴급하게 우리가 모여서 맞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모여가지고 더 이제 인상될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상되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될까? 인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상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 그럼. 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인상한다고 연락이 인상한다는 왔습니다. 인상한다는 네. 전제하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기준금, 미국 기준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비치하게 가지 마시고 네. 인상한다 안 한다. 뭐 올해 안에 인상한다. 네. 아 그거는 이건 막 9월 인상은 안 한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어렵습니다. 오십니까? 아 이제 여러 가지인데 네. 기준금리 네. 인상 시점이 좀 너무 지금 세계 경제 불안한 이런 네. 상황 속에서 네. 조금 조급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네. 이야기를 자 벌써 거예요.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제가 네. 이제 제가 이게 하는 게 내가 제일 그 죄송합니다만 좀 싫어하는 표현 하나가 세계 경제가 어떻기 때문에 미국이 언제 세계 경제를 걱정을 해서 금리를 조절합니까?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미국 금리는 세계 경제와는 좀 기본적으로 상관없다. 예, 전혀 고려해 본 적도 없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94년 금리 올릴 때 세계 경제를 고려했나요? 2004년에 고려 미국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세계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저는 그 전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시작부터 죄송합니다만 예,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만 바라봤을 때 이미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나왔고 본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한 1.8%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질 그 시간당 임금도 한 2.5%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과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것도 최고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올린다. 못 올릴 이유가 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니까 시중에서 80%는 이번에 안 올릴 것이다 하고 20%는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럴 땐 소수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췄을 때 대박이다. 아, 역시 진기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 나오지. 80% 입장에 쓴 건 티도 안 난다. 틀리면 아니, 틀릴 수도 있겠지. 예. 대다수가 잘했으니까 맞추면 대박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건이 충분했기 때문에 오늘 곧 여러분들은 금리가 인상됐다는 뉴스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안 되면 팟캐스트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선생님은 9월 금리 인상 어렵다고 보시죠? 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이제 미국이 최진기 선생님은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 신경 안 쓴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미국 편이라고 굳이 따지면 미국이 기준 다른 나라를 신경 쓰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 forward guidance, 예, 선제적 지침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선제적 지침을 이제 처음 주장한 그 에반스, 예, 에반스의 룰이 있죠. 그래서 그 에반스 룰에 따라서 실업률이 어떤 수준, 물가 상승률이 어떤 수준에 다다르면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하겠다라고 선제적인 가이던스를 주면서 자 시장아 다른 나라들아 신흥국들아 조심해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아무리 이제 미국 경제가 물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신경 써가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진 않죠. 우리나라만 신경 쓰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다고 네.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여건상으로는 그러기가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도대체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 보시죠. 네, 도대체 네. 이 뭐 미국 금리 인상이 뭐라고 네. 이 셋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밤에 이렇게 하고 있냐 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최수석의 경제팟에서는요 미국 금리 인상의 모든 것 제대로 해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새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네, 네. 뭐 시간도 네. 많으니까 잠 안 자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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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쭉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재 개그 해도 되나요? 어유 웰컴입니다. 웰컴입니다. 네, 좀 히터 좀 틀어주세요. 엄마요. 아재 개그로 하나 딱 급 가져온 게 있는데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세젤리에. 세젤리에? 네? 세젤리에 아세요? 아, 전 알죠. 아, 세젤리에? 그냥 아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재. 저는 이제 네. 꽃 아재. 네. 세젤리에를 알면 꽃 아재고요. 모릅니다. 모르면 그냥 아재입니다. 세젤리에. 예. 예. 네. 모르겠습니다. 추측 한번 해보세요. 네. 세젤리에 세금을 뭐였다? 절세해야 예의 바른 절이 사람. 아니라 젤이잖아. 젤. 모르겠습니다. 편집 되겠네요. 네. 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네. 세젤리에 그만하시죠. 금리 얘기가 훨씬 재밌습니다. 네. 자, 도대체 이 그 미국 금리 인상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냐. 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수도 없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미국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파도를 치고 뭐 난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도대체 기준금리가 그럼 도대체 뭡니까 교수님? 기준금리란 뭐냐. 네. 기준금리라는데 기준금리란 그러니까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 네, 이거지. 궁금하죠. 자, 기준금리는 일단 금리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금리 일반적인 금리는 시중금리예요. 시중금리. 여러분들이 예금할 때 예금금리, 네. 대출할 때 대출금리 이런 것들이 시중금리라고 볼 수 네. 있죠. 근데 기준금리는 자, 시중금리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금리예요. 네. 금리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기준금리는 유일하게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금리예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통화정책위원회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만납니다. 만나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네. 지난 시간에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기준금리 인하 인상 동결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흐르고 또 혹은 또 투자나 고용이나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금리를 선택하는 과정인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미국도 역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FOMC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매월 하는 건 아니고 8번 정도 합니다. 이제 스케줄이 미리 제시가 되는데 매년 조금씩 다른데 8번, 9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2월 이렇게 되는 거고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있고 옐렌 의장이 있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한 명이 들어가고 네. 총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한 6, 8명 6에서 8명 정도
가 이제 위원이 되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금융기관들이 우리 예금금리를 저축금리를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그런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확실히 되나요? 이해가 확실히 되죠. 확실히. 아 다행입니다. 이 얘기는 그다음 설명을 잘하는 편인 거죠? 아 그럼요. 네. 수업 평가도 맨날 1등 한다 자랑하시는데. 히타 드세요. 히타. 히타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게 모든 게 이게 금리라는 건 한마디로 돈의 가격인데 네. 그죠? 돈의 가격이란 건 원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 결정하는 금리가 아니라 돈의 가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을 한다 네. 선제적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네. 네. 그것을 기준금리라고 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한테 별 관심이 네. 없잖아. 근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온 이 글로벌리 난리가 나잖아요. 네. 도대체 왜 이러냐.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난리인 겁니까? 이 금융시장에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간단해지는 거고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있고 국내 투자자, 기관 투자자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럼 돈의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 자금을 한국에다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미국에다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유, 얼른 미국에 가야지. 그렇죠. 자금이 급격하게 자금이 회수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향해서 이동하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특히 이제 신흥국 같은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그랬던 경험을 우리가 한국이 한번 했었죠. IMF 그게 바로 IMF 사태였죠. 저는 뭐 아주 어렸었었기 때문에 진심?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뭐 한창 때셨겠죠, 최진기 선생님. 저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IMF를 선회하시는. 저는 IMF 네. 맞고 신용불량자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저거 사실 왜 그러니까 전 좀 다른 측면인데 왜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네. 아주 간단하게 기축 통화를 하는 거야. 그렇죠. 더 대장군이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돈의 흐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을 이해할 때 그 굉장히 시장 모든 가격을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사실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이 사실 그렇게 많냐? 저는 솔직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가격이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일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수급이 결정합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그게 보이지만? 이제 변동 환율 제도죠. 예. 우리도 채택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각하 시절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내시던 강만수 장관이 들어서자마자 환율이 1,100원에서 1,400원 가는 걸 어떻게 수급으로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굉장히 이게 쉽게 표현하면 마찬가지로 금리도 누가 결정하느냐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물론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세상 우리는 경제를 한다고 했을 때 돈과 실물 두 가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의 왕은 달러일 수밖에 없고 달러의 금리를 미국이 결정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어서 오늘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말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딱 서점 매대 가서 제가 떠나는 게 경제는 금리다.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경제를 이해하는데 1번이 금리이고 그러면 금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금리고 미국 기준금리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맞다면 그쪽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축통화하다. 그래서 최고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각국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아시아 신흥국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뭐 달러 다 그 빠져나가는 샥이 오고 그리고 원유나 원자재 수출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오케이. 실물 가격이 또 많이 하락되니까. 이번 질문은 제가 더 쉽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딱 제가 헤매서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 드린 게 이번 질문은 예.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한 측면이라면 두 번째 저는 지금 수진 씨가 말한 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돈의 왕은 달러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돈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 실물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럼 실물의 왕은 뭐냐는 거죠. 유가죠. 그래서 유가가 더 하락세로 갈 것이다. 이게 금방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시작되는 게 그럼 유가가 하락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산유국들 이건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하지만 더 뽑아야 돼요. 산유국들은. 예. 네. 왜? 이 컵 하는 게 커피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커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만들 줄 아는 게 커피밖에 없는 애들이 그 돈을 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들어야지. 커피를 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특히 석유라는 건 한 번 초기 비용이 왕창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제 채굴하는 데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가 초과 공급이 더 이뤄질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산유국이 더 어려워지고 저유가가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그대로 한국 경제로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답답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 외환보유가 많다. 예.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단기 예체 비중이 적다. 네. 네. 이런 말이 나오면서 한국 경제 위험하지 않다. 네. 인정합니다. 한국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 같은 IMF나 이런 쇼크가 올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인 위기는 알아보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나오는 구조적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이번에 느낀 거예요. 저유가가 되면 되게 좋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유가가 되는데 실제로 큰 혜택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저유가가 더 지속될 것이고 이러면 쉽게 표현하면 산유국들. 그럼 이 산유국가 쉽게 표현하면은 다섯 개 국가를 꼽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아, 이거 딱 맞췄어야 된다. 하나 까먹고 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건 뭐죠? 이건 도대체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아, 남아공입니다. 남아공. 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국가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국가들이 위험해졌을 때 원유 산유국과 이런 신흥국들이 위험해졌을 때 우리도 같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안 좋은 경기 침체 더 우리에게는 사실 정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측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사실 알아야지 뉴스 같은데 이렇게 뭐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하면 댓글들 보니까 아우 지겨워 죽겠네 뭐 올리네 만에 그만 얘기하고 올릴 거면 올려 뭐 막 이런 이제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해서 한 번은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FOMC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우리 청순뇌들은요. FOMC 뭐지? 폼크라고 있나? 이런 사람도 있어. 선생님 강의하셨을 때 헤드 앤 숄더 있잖아요. 네. 우리 차트 강의할 때 헤드 앤 숄더 샴푼가? 이렇게 한다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FOMC 아까 회의가 1년에 이제 한 8, 9번 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FRB부터 짧게라도 FRB가 뭐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뉴욕에도 있고 시카고에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FOMC 회의가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의장이 그 FRB의 옐런 그 총재가 의장을 같이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FOMC의 조직 그리고 거기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 이것도 딱 한 번 딱 우리가 정리하고 공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나는. 아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네. 아,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장이죠. 예,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Federal Reserve Bank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은행 같은 거죠. 아, 그러면 은행이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앙은행 총재가 바로 옐렌 의장이고 옐렌 의장이 이 FOMC 회의에 또 의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다양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몇 개였죠? 30몇 개였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52개. 52개입니까? 네, 제가 네. 부족합니다. 부족. 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 죄송합니다. 자, 미국의 주가 52개 주인데 그럼 각 주마다 그 해당 Federal Reserve Bank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OMC 회의 위원들 우리 이제 그 최수석은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FOMC는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얼터너티브가 있어요. 이분들이 뭐 아파서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얼터너티브가 한 4명 정도 돼 있고 그러면 디폴트는 누구냐면 의장, 옐렌 의장 그리고 뉴욕 FRB 총재 그리고 나머지는 순환됩니다. 매년. 네.
그래서 한 번은 뭐 필라델피아에서 네. 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뭐 달라스에서 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순환되는 그런 구조고 이런 그 FOMC 위원회죠. 쉽게 말하면 통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 이 위원회가 이렇게 미리 준비된 스케줄대로 뭐 1년에 8번, 9번 이렇게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질문이요. 그 FOMC 회의 전에 가끔씩 뭐 옐런 의장이 어딘가에 가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 우리 저번에도 잭슨홀 미팅이 있었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미팅이 있을 때마다 또 뉴스 기사들이 터지고 그런 걸로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막 눈치 작전을 해 가면서 주가도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회의들은 또 뭐죠? 자, 그거를 이제 앞에 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올해 1월부터 쭉 주요한 발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연방 이 FOMC의 위원들이 하는 말들이 자기의 현재 경제를 판단하는 의견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고 보면 이분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 28일 날 FOMC에서는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5월 22일 페드 의장 같은 게 연내 어느 시점에는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인상하겠구나. 또 7월 20일 날은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9월 인상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라는 종류의 발언을 했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장은 이때쯤 인상할 것 같아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언제 기준금리가 인상할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이렇게 어떤 발언들이 있었나를 찾아보는 그런 한 사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은 경제적인 동향, 이게 실업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지금 해야 될 시점이다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뷰가 또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까지 정리를 했죠. 8월 26일 여기는 이제 오마이스쿨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9월 1일, 9월 9일, 최근에 9월 12일까지 미니 애폴리스 총재 같은 경우는 핵심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야 한다. 아직은 물가상승률이 이 정도 가지고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의 의견을 발언하는 거고 나름대로 이제 페드 의장이 발언한 것은 조금 대표성이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서 나름대로 눈치를 채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은 네. 그러면 네. 그 이 금리 인상 여부가 FOMC 정규 회의가 있기 전에도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요청을 해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공식적인 연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초대된 어떤 공개 연설 있지 않습니까? 뭐 최진기 선생님도 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종종 강연을 가는데 그러면 이제 제 나름대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얘기하러 간 건 아니죠. 네. 지금 현재 경제를 판단하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흐를 것이다 그런 얘기 속에 기준금리를 판단할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종류의 연설도 있다 보실 수도 있고 말 그대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직접적으로 주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발언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정리가 잘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짚어줘야 돼. 그래서 도대체 뉴스가 이렇게 나올 때 왜 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동요하지?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틀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FRB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고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52개 주에 해당하는 FRB가 다 있기 때문에 이들이 1년에 한 8, 9번 정도 모여서 금리를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한다. 그게 FOMC 회의라고 보면 되고 FRB 의장이 그 총재가 그 FOMC 의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그래서 옐런 언니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이제 FOMC 그렇죠. 그 멤버들은 계속 순환해서 바뀐다. 그 매년 국박이는 의장과 뉴욕 총재는 항상 국박이로 계신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그 6명은 의회에서 뽑는 걸 알고 있는데 4명만 의회에서 뽑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네 명 정도가 그렇고요. 그리고 FRB에서 지역 FRB 소속이죠. 그게 이렇게 전체로 좀 우리랑 다르죠. 네.
그래서 어쨌든 8~9번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를 하나 그 전에 시장에서 아주 궁금해한다거나 그러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각 은행의 이제 그 총재님들이 어떤 이제 회의나 어떤 미팅에 가셔서 어떤 발언을 하는 와중에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면 또 그거를 캐치해서 사람들이 아 이게 금리 인상이 되냐 마냐 또 얘기를 하기도 한다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한국에 빗대서 잠깐 설명을 하면 네. 굉장히 이해가 쉬울 텐데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시점을 떠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주요한 발표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발표를 하는 내용을 보면 혹은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냄새가 거죠. 나는 거죠. 그렇죠. 냄새. 힌트를 얻는 거지. 그런데서 나름대로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취합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금리를 결정짓는데 그것이 오늘 새벽에 이제 3시 정도 되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제 올해 앞으로 FOMC 회의가 몇 번 남은 거죠? 세 번 남지 않았나요? 9월, 11월, 12월. 그렇죠. 9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번 남았네요. 근데 이제 뭐 11월은 뭐 대선 겹치고 그러니까 뭐 금리 변동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안 하면 12월에 12월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아니면 12월이야. 연내에 한 번 정도 인상한다고 했으니 이번이 아니면 12월이겠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래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좋은 건 뭐가 있나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좋은 거. 네, 우리한테. 자, 나쁜 우리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근데 한 가지가 이제 나쁜 것 한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게 국제 유가 하락 경로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그 밖에 여러 공로가 있겠죠. 좋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미국 경기의 회복이라는 신호죠.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한 15%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는 한 25-26% 정도 수출하고 미국이 한 15% 수출하는데 수출 구조가 달라요. 수출 품목을 품목 성질별이라고 해요. 품목 성질별로 구분을 짓자면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중국에는 부품을 수출하는 거고요. 자동차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거고요. 미국에는 소비재 완전품을 수출하죠. 그렇죠. 자동차 완제품 예를 들어서 물론 미국에도 현지 생산 방식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부품을 수출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출 구조가 완제품, 이 소비재를 수출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출 미국 수출에 있어서는 소비재 수출이 크게 늘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역시 자금이 많이 회수된다거나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의존적인 산업 그런 경우는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재, 특히 소비재 중에서 내구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뭐 휴대폰이나 자동차 완제품이나 뭐 가전제품 이런 내구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호재를 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연말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항상 찾아오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12월에 있는 그 소비 진작 시기 그 시점에서 이제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그 신호와 함께 한국의 이제 소비재 수출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선생님은요? 뭐 그닥 뭐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이제 시그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전하고는 좀 바뀐 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차원을 떠나서 뭐냐면. 중국하고 연계해서는 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가 그러니까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비정상화 시대죠.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정상화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계에 주는 시그널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세계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됐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이제 사람 경제의 주체나 모든 국가에 주는 시그널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단분의 국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보는 거고 이제 중국, 미국이 특히 지금 금리를 올려나가는 것 중에 하나 이유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국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지금 사실 중국 경제가 2015년 이후 좀 약간 뭐 저는 중국 경제가 절대 위험하거나 흔들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고 언젠가 사실 간단한 거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올게 나오지만 미국 경제 GDP를 추월하는 것도 한 늦어도 15년? 20년 안에는 미국 GDP를 전 추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국면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중국한테도 굉장히 독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2015년 경제 위기 겪으면서 중국의 자본 유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쉽게 표현하면 이제 환율 정책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거꾸로 중국 금리가 이게 다시 얘기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갔는데 중국이 금리 못 하잖아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굉장히 더 안 좋은 시그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양털 깎기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일정 시점이 되면 물론 소설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신흥국의 부를 갖다가 미국으로 이전시켜 버린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나왔었었는데 요번에 금리를 올렸을 때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거는. 그럼 아니 한국 경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경제는 이미 미국보다는 중국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게 신흥국 또 문제가 되는데 중국까지 문제가 되면은 미국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당장의 문제는 뭐 자금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네. 저도 좀 덧붙이면요. 그 기준금리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말씀을 드리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투트랙의 정책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고 볼 통화정책이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예산지출인 거죠. 정부 예산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두 번째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지급준비율을 낮추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인데 지금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유럽도 한국도 중국도 다 양적 완화 정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들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고 통화량을 계속 늘려왔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지금 회복세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되게 재밌게도 미국 혼자 나 홀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2015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양적 완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가 됐었다면 이제는 적정한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됐으니 경기 부양책보다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기준금리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이제 쓰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양적 완화로부터 이제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는 이런 시점에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유럽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가 경과가 일어남에 따라 더 충격이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기조,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계속 저금리로 낮추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는 시점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따 따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많은 나라들은 자금 유출을 우려하는 나라들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IMF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 기조하고 세계 경제가 벌벌벌 떠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은 세계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쓴다니까요. 안 쓴다니까. 자, 이쪽. 그래서 네. 진짜 좋은 말인데 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국 금리가 지금 한 두 번만 더 올려서 1%만 되잖아요. 네. 그럼 진짜 다른 나라 완전 막 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도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한 가상금리가 한 2% 정도가 이제 가상금리라는 건 이제 한국금리랑 미국금리 차이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더 안정된 나라니까 금리가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가상금리를 한 2% 정도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한 2% 정도 금리가 높아야지만 미국보다는 한국에다 돈을 놔두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을 기준으로 다 가상금리가 붙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선생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1%만 되면 나머지 국가라고 거꾸로 2%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럽 마이너스 1% 막 0.5% 때려대니까. 그거 유럽하고 동결한다고 봤을 때 그렇죠. 유럽하고 못 버티니까. 그렇죠.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티기가 힘들죠. 힘들죠. 네.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정말 여전히 세계 경제의 이 하이라이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끌어간다듯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왔지만 세계 경제를 흔든 건 미국의 양적 완화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또 어떻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를 흔드는 게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선제적 대응. 그럼 우리가 하고 있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선제적 대응으로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되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가게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정답은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음 차트, 다음 페이지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비슷한 말씀이 여기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만기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1.32%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미국보다도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이렇게 높은 편인데 밑에 보시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 저기 이제 금리 격차가 높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양적 완화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격차가 많이 날수록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한국 경제 파급 영향을 생각해 보면 아까 다시 돌아와 보면 아까 최진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이 각국의 경기 부양 체계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거는 이렇게 금리 격차가 많이 나는 국가들이 주로 어떤 나라겠어요? 경기 부양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현재 불안한 나라들일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유국들 예. 그럼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수출 경로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수출 경로를 통한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 못할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빼고는 다 나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렇죠. 미국 빼고는 예, 그래서... 세계 경제 차원에서는 다 나쁜 거예요 이게. 예, 예. 선생님, 네 예, 말씀하세요. 주는 신호는 미국을 중심으로 좋게 해석을 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는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 예, 그렇게 볼 수 현실적으로는 미국 말고는 이게 진짜 다 좋은 시그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이 베이비 스텝으로 이걸 올리겠다, 금리 인상을 아주 베이비 스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우려되는 바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 그다음에 97년 7월에 이제 태국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아시아 외환 위기들,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그 9월 미국 서프라임 프라임 사태 이렇게 보면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 위기들이 반복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네. 이것도 물론 이게 뭐 10년에 한 번씩 오는 게 규칙이다 이게 뭐 꼭 법칙이다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이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한 뭐 17년, 18년 정도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항상 원래 세계적으로 실제로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게 세계 경제 위기를 가져오는 측면이 굉장히 크죠. 네, 그건 어쨌든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신흥국에서 자본,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미국 소비는 위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가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예전 경험을 보면 미국에다 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위기가 왔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표현인데 제가 말씀해 뭐냐면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 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냐. 네. 네, 경기가 회복된 것도 있지만은 미국이 지금 계속 뭐가 나오냐면 우리랑 부러운 게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게 나와요. 네, 미국이 계속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2014년 잠재 성장률이 1.91대 2.4 성장했고요.
15년에 어, 있나? 아, 근데 어쨌든 이게 계속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성장하고 있어요. 예. 미국이. 예. 그럼 이거를 조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 예. 입장에선.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기설을 떠나서라도 현재는 미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왜 답변이 아니고 제가 딴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답변 드릴 거예요. 네, 답변을 주시죠. 아, 저 주기설은 뭐 그렇게 네. 믿는 편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은 지금 원래 2000년대 들어서 더블 DB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2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DB긴 DB지만 스몰 DB죠. 2008년은 큰 DB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두 번의 움푹 페이는 이런 현상에서 더블 DB 있었는데 2016년에 트리플 DB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16, 17년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경향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파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급진적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너무 신경 안 쓰고 통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거나 혹은 그 속도를 굉장히 이번 달에도 하고 11월 달에도 하고 12월 달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빠른 속도로 유지하거나 기준금리 인상 폭을 확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 분명히 이제 외환위기가 옵니다. 신흥국들이나 주요국을 중심으로 옵니다. 오기 때문에 이게 이 트리플 딥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런데 그 완화 속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빠르기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양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지금 사실 회복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뭐 그건 세계 경제 봐줘서가 아니라 계속 하지만 미국 자체가 이걸 갖다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미 2015년 경제에서 2016, 2017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대위기가 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가를 제가 이미 강의에서 담아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시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고강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밑에 그 뭐죠? 죄송합니다. 네. 자막으로 그걸 내보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거 그게 이제 약간 이게 이게 극단론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하나의 부분을 한쪽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건 특히 경제를 공부하실 때 우리가 제일 하는 게 저는 그분들이 그걸 갖다 일부러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성향이 있고요. 저도 안 그런 건 아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정확하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그리고 뭐 저는 그런 파가 아니라서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그런 종류의 학파라고 해야 되나? 학파는 그 주기가 있다고 믿고 경제를 설명하려고 들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경제를 저는 이제 2011년부터 해서 경제 전망에 계속 참여를 해왔는데 경제 전망은 항상 그 년도 하반기나 다음 년도까지만 합니다. 예. 부동산 전망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까지만 합니다. 내후년은 안 하죠. 내년에 돼서 그 내후년을 다시 보는 거죠. 그 경제 여건이 너무 수시로 바뀌고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은데 그 주기가 일정하다고 정해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막 합니다. 아, 그러세요? 뭐 2년, 3년 막 합니다. 랜덤 합니다. 계속 데릴까 그래서. 아니, 계속 뭐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니, 근데 뭐 경제 위기에 대한 입장들은 그것이 뭐 10년에 한 번 텀으로 오느냐, 20년에 한 번씩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꼭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위기는 반복해서 올 수 있다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텀을 우리가 뭐 10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미국 금리 인상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뭐 원자재 수출국들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라질도 굉장히 힘들고 러시아도 힘들고 여러 나라들이 힘들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기대고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저는 않다고 보여서 보수적으로 이거를 상황을 좀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큰 움직임이 한 세네 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업 구조의 개편을 하는 중인데 중국도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구조 개편을 하는 것이 연착륙이 되냐 경착륙이 되냐 그게 하나 중요한 이슈고요. 근데 경착륙이 된다 그러면
큰 변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속도, 아까 얘기했죠. 속도가 급진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파급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했다가 L자 곡선으로 완만한 상승세예요. 작년보다는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이것이 또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어떤 구조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는지 그 결정되는 거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세네 가지가 안 좋은 방향으로만 다 이렇게 움직이면 분명히 위기가 오죠. 그 정도 강한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강의를 봐야 이미 거죠?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경착륙 안 합니다. 미국 금리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유가는 계속 저유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국 브렉시트 별일 아닙니다. 라고 제가 저는 이미 우리 시간 될 때마다 우리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위기란 없다 이거죠. 큰 아니 전제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예전과 같은 급격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조 세계 경제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고 이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한테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없고 한국 경제 역시도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착륙 연착륙 논쟁 나오고 있지만 우리 그럼 이거 하나씩 뭐 이건 해야 되니까 오늘은 참죠 오늘은 근데 저는 이미 중국은 연착륙이고 미국의 금리 속도는 절대 빠를 수는 없고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자, 오늘의 주제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자 다시 돌아가시죠 네 그럼 이 얘기는 사실 다음에 또 다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금리 인상하냐.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변동금리로 받아야 돼요? 고정금리로 받아야 돼요?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그 기준금리 인상되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럼 우리도 기준금리 인상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고려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이런 거시경제 변수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나라를 세계 여러 나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서 말씀드리면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러면 자본 유출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나라들 그리고 자본 유출을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나라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러면 자금 유출을 우려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가치 기준금리 인상합니다. 보통 그렇고요. 우리나라처럼 현재는 자금 유출을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치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9월에 만약에 인상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마도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못하는 거죠. 그런 우려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12월이나 11월, 12월에 인상을 한다. 그러면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하하고 그 이후에 동결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악수 한번 해야 되는데 멀어서 민족복통합이야. 왜 재밌는 거냐면 이제 한국 경제가 사실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이 시그널 미국 금리 인상 시그널을 우리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정확하게 이게 우리한테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우리 금리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한국 금리도 내리냐 마냐의 논쟁은 붙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또 미국도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건데 어쨌든 그 시간에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미국이 금리를 갖다 올리게 되면 외화 유출의 우려가 큰 국가들은 금리를 따라서 올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화 유출의 우려가 큰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 실제로도 그렇죠. 중국도 유출이 확대되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금리를 갖다가 쉽게 표현하면 재밌는 게 금리를 갖다가 했을 때 유출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출을 막아야 되죠. 근데 중국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물론 아주 뭐 그렇게 심각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은 재밌는 게 이제 금리를 못 낮추죠, 얘네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이 미국 금리하고 차이가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돈이 유출돼서 나가야 되니까 예. 이걸 막아야 되는데 중국도 이미 세계화가 됐잖아요. 예. 뭐 후강통이라든가 그래서 예, 예. 자본 유출이 확 벌어지는데 이걸 막으려면 쉽게 얘기하면 중국 환율이 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평가 절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위안화가 평가 절하되면 한국 경제는 또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하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겠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더라도 미국 올랐지만 우리나라 환율 올랐는데 그래 이것만이 아니라 중국 환율까지 이게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국하고 경쟁 관계인 동시에 커다란 중국 경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환율을 갖다가 쉽게 올리는데 우리만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한국의 환율 정책과 금리 정책의 자율성이라는 거 표현할까요? 어떤 면에서 그게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금리 정상화가 옳은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금리가 뭐 제로인 그렇습니다. 거, 마이너스인 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시기에 그러면 과연 우리 이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가를 또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말씀은 예전에 꼭 미국 본격적인 금리 정상화 시기에 이제 더 맞는 말이겠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스웨덴에 부자가 있어요. 이케아 가구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재산이 얼마냐고 그랬을 때 몇 크로나라고 안 하죠. 몇 달러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네, 미국 기축통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만 넌 재산이 얼마야? 그러면 난 재산이 5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달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우리는 재산을 원화에다 몰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 차원에서는 자산 배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재산 중에서도 일부를 달러로 갖고 계시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자본 유출하자는 뜻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 중 일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달러 예금을 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 달러로 기준해서 뭐 금을 사실 수도 있고 원유를 투자하실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일부 재산 중에서는 원화도 갖고 있지만 달러로도 하는 것은 뭐 이거는 세계화 시대의 어떤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인 씨, 어떻게 또 좋은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장기적인 조언을 또 해주셨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보면 여느 해를 막론하고 기준금리 인상 시점마다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근데 이런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점에 물론 위험을 선택하는 위험을 테이크하는 그런 선호하는 성향의 뭐 투자자라면 제가 말릴 수 없지만 안전을 선호하는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의 투자자라면 이런 시점만큼은 너무 위험한 자산에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특히 이제 위험한 자산에서 잠깐 물러나 있다가 혹은 안전자산으로 전환했다가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배제됐을 때 그때 다시 조금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에 올라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점만큼은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아까 미국만 나 홀로 그 회복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올해에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말고는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미국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은 랠리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그리고 나머지 투자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지금 입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조목조목 잘 짚어본 것 같은데 자화자찬인가? 이게 참 오늘 역설적인 게 금리 인상을 한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금리 인상하면 다 나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인상이 됐으면 맞는 거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쁜 사람이신 나쁜 건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또 네, 인상이 참. 됐으면 좋으시겠고. 그렇죠. 내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걸고. 내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내기를 할까요? 아니, 금리 인상합니다. 저는 불쌍해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죠. 안 된다는 시는 진짜 나 깜짝 놀란 게 이번에 또 자료 조사하면서 나는 미국이 계속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더 나오는 거 몰랐었어요.
아니 그 지금 미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제 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체감 경기가 굉장히 좋대요. 네, 좋습니다. 아, 경기 좋다라는 걸 확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세계가 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이게 이제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사실 저는 음모론으로 설명을 하면 저는 음모론을 엄청 싫어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 금리 인상의 타겟은 중국이 아닌가라는 음모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번 꾹 눌러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한다. 아,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하면 왜냐면 근데 그 음모론이라는 게 무조건 잘못되고 나쁜 거지만 음모론의 사후 해석적 성격으로 배울 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결과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G2 시대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자. 네, G2 시대라는 네, 네. 것을 G2 시대다. 음모론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 다른 이제 세계 주변국의 경제 여건을 판단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동행성을 갖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변국의 경제를 신경 쓰지 않고 나홀로 회복하다가 주변국이 꼬꾸라지기 때문에 다시 경제 회복세가 다시 꼬꾸라지는 현상. 아, 이런 현상을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역시 이것마저도 자국의 경제를 우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차원에서 네.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뭐냐면 지금 중국 GDP가 미국의 한 67%, 3분의 2까지 쫓아왔습니다. 네.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6%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72 법칙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두 배가 달라면 72 나누기 6 하면 12년이면 중국 경제는 두 배가 됩니다. 그럼 중국 경제가 두 배가 됐다면 현재 미국 경제 성장률 2% 치더라도 네. 그죠? 2%로 12년 성장해봤자 한 30% 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12년 뒤면 쉽게 표현하면 중국 경제 규모랑 미국 경제 규모가 같아집니다. 예, 예, 예. 사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네. 한 번은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그렇죠. 싶은 마음이 제가 이게 음모론적으로 사후적 해석하면 왜 2015년에 들어서 3분기 이후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한 번만 조금만 더 쳐주면 예, 사드 배치도 할 수 있고 쉽게 표현하면 중국의 그런 미국의 모든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음모론이 나올 거야. 만약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설득력 있게. 굉장히 설득력이 예, 있다라고 설득력 있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중국 한방 연맥이자 네네. 이번 판에서 오늘 한번 손보고 가겠다. 아니, 미국 실제로 다 손봤잖아요. 일본도 손봤고 프라자 합의도 손봤고 러시아는 원유 정책으로 손봤고 끝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우리 한번 얘기를 하죠. 미국의 손보기 뭐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 우리가 뭐 미국만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산 배분을 할 때 그 중국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어요. 막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이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성강통 시작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시각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개미 투자 여러분, 지구상에서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 네 글자가 있습니다. 낙폭과 낙폭과대. 네, 그거는 무조건 투자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네, 낙폭과대라는 건 낙폭은 과대할 수 없습니다. 떨어졌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건들지 마시고 네. 하시려면 뭐든지 잘 되는 걸 알겠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우리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재밌게 네네 얘기 나눴으니까 이제 우리도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오래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